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내년에 바로 이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을 하고요. 일본은 이미 이제 2007년에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공표된 전체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을 보면 일본은 30%에 육박합니다. 3명 중에 1명꼴로 고령자인 셈이죠. 일본은 전 세계에서 민간이 가장 큰 규모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금융자산의 70%를 60대 이상 고령자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80% 이상도 다 60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또 그렇게까지 주식 투자를 안 하죠. 이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경제적 걱정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 한 6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높아. 그래서 이제 고평균에 해당하는 분의 실제 자산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축이 지금 한 2억 원 있고요. 후생연금으로 월한 130만 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 아내가 이제 국민연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받죠. 그 다음에 매달 지출하는 게한 220만 원.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한 50만 원 정도 많긴 한데, 그만큼 저축이 또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령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현금이나 예금이에요. 금리도 낮은데 은행에 그냥 넣어둡니다. 근데 미국은 정반대예요. 미국은 대부분 이제 고령자분들이 금융자산을 주식이나 채권으로 가지고 있고요. 현금은 오히려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으로 가지고 있으면 고령자의 금융자산이 좀더 생산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순환하게 되죠, 돈이. 그런데 일본은 기업으로 들어가지 않죠. 현금이나 예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제 은행으로 들어가고요. 그 은행은 정부가 발행한 국공채를 사는데 그 돈을 또다 씁니다. 그럼 정부는 국공채를 팔아서 조달한 돈으로 사회보장 비용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노인분들이 자기 돈을 예금해가지고 정부를 통해서 사회보장 비용으로 급부를 받는, 자기 돈으로 지금 보장, 사회보장을 받는 지금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반면에 한국의 고령자는 반대의 문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이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거든요. 평균이 14.2%인데 우리는 그 3배 정도 됩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66세부터 75세 노인 빈곤율은 한 31.4%로 그나마 양호한데, 76세 이상,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52%, 그러니까 두명 중에 한 명이 빈곤층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나라 노인분들 대부분 자산을 뭘로 가지고 있죠? 집. 그렇죠. 부동산. 아파트 한 채가 답니다.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팔려고 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시한폭탄 같은 그런 문제고요. 근데 왜 도대체 일본 고령층 분들은 한국 고령층 분들과 다르게 금융자산을 이렇게 크게 갖게 된 걸까요? 그거는 이제 일본어로 하면 이제 니게키레타 고레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치고 빠지는데 성공한 고령자. 치고 빠지기. 요거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먹튀 고령자로 할까 하다가 너무 좋아. 치빠, 치빠. 치빠가 날것 치빠, 치빠. 치빠가 날것 같아. 지금 이 일본의 고령층은 고도 성장기를 경험했잖아요. 그때 뭐 좋은 거 많이 먹고 또 풍족하게 쓰고 월급도 많이 받고 연금도 많다 보니까 현금성 금융자산도 많이 축적을 할수 있었던 정말 축복받은 세대였던 거죠.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진짜. 고령화 저출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최근에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의 뭐 하루 걸러 한 번씩 받는 질문이 한국이 25년 만에 일본한테 경제 성장률로 뒤졌다는데, 역전됐다는데, 일본이 정말 부활하는 거냐? 아니면 한국이 침체하는 거냐? 너무 궁금한데요?
그렇죠. 실제로도 이제 일본 경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이제 빅맥,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1990년에 빅맥 가격이 2,100원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5,500원까지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3,400원이 올랐는데 일본은 요 30년 동안 1,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거의 30년 가까이 변화 없다가 최근 2, 3년 동안 1,000원이 올랐습니다. 빅맥뿐만이 아니고 스시 같은 경우에 어떤 집에서는 38년 만에 이 스시 한 접시 가격을 40엔 인상했다고 해서 뉴스에 나왔고요. 최저임금을 보면 2011년에 737엔 정도 했는데 지금 1,004엔, 36% 상승했습니다. 일본에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는 확실한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40년이야 40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잃어버린 100년 가자 뭐 이렇게 100년 가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이 경제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은 별로 쓰지 않고요. 한 20년은 확실히 잃어버렸다. 그런데 최근 10년은 회복하는 10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그 경기 순환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화랑과 불황을 이렇게 물결 치듯이 가는데 우리가 그걸 번호를 붙이거든요. 첫 번째 순환, 두 번째 순환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데 일본이 지금 17번째 순환 확장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 건 맞죠. 그리고 코로나가 있을 때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1년 만에 다시 해보겠죠. 근데 일본은 이 회복 속도가 좀 늦어요. 4년 만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의 수준을 2023년 들어서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보면 경기 순환적으로는 회복한 게 맞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일본은 특징이 있습니다. 정년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그 이제 종신고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봉서열 임금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승진이나 승급, 임금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죠. 이게 일본에 언제 생겼냐면 1940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일본 정부의 목표는 뭐였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였어요. 당연히 전쟁 승리가 목표인데 기업들은 전쟁 승리가 목표가 아니죠. 이윤 극대화가 목표죠. 뭐 일본 정부가 뭐 전쟁하는 건 모르겠고 우리는 돈이나 벌낸다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기업들이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주주들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경영자 대신에 정부에서 공무원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제적인 금융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요. 이제 정부가 은행한테 담당 기업들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얘한테 융자해줘. 너는 얘 대출해줘.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모든 기업을 통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194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부가 각 기업한테 군수물자를 너는 탱크 생산하고 너는 전투기 몇 대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할당을 막 해주는데 당시 기업들이 어떻게 했냐면 좋은 기술자가 있으면 서로 빼오기 경쟁을 했어요. 돈 더 줄 테니까 일로 와 이렇게 하면서 빼오는 거 있죠. 근데 그걸 하면은 정부가 원하는 전쟁 물자를 만드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빨리빨리 원하는 물자를 생산했으면 좋겠는데 기업들이 경쟁하면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또 나서서 노동자 이동 금지 법으로 딱 정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월급인 거예요. 월급이 좀 높으면은 가잖아요. 그래서 월급 동결 하고 1년에 딱 한 번만 올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기 승급, 호봉, 1호봉 올라갈 때 모두가 똑같이 월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940년대에 만든 시스템이 장기 고용하고 연공서열 임금 제도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본의 고도성장기에 굉장히 어떤 힘을 발휘하면서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제 이끌었죠. 그래서
장기 고용과 연공서열 임금 제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크레용 신짱 짱구입니다. 짱구. 짱구요? 짱구. 이 만화에 등장하는 짱구네 가족이 장기 고용 연공 서열 제도 하에서 표준 가구의 기본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기본 기본. 일본에는 표준 가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빠는 연수입 600만 엔 정도의 정규직 남성 노동자이고 엄마는 무조건 전업주부. 그다음에 아이는 둘 있어야 돼요. 그 짱구 있고 짱아 있잖아요. 네, 둘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세금 제도를 만들거나 사회보장 제도를 고려할 때 계산하는 표준 가구입니다. 특히 이제 짱구 엄마가 전업주부잖아요. 그런데 이 전업주부는 일본에서 부양가족이 돼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그렇지만 연금을 받습니다, 나중에. 오. 그래서 이걸 일본에서는 주부연금이라고 합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싱글세죠. 왜냐하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내서 결혼한 전업주부들 연금을 주고 있는 그런 형태긴 한데 우리는 이게 납득이 좀 안 가죠. 이거 공평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이게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거고요. 아, 우와. 아, 요즘에 이제 짱구 아빠 부르즈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맞아, 맞아, 맞아. 혼자 외벌인데 애 둘 키우죠, 개까지 키우죠, 강아지 흰둥이 키우죠, 2층 집 있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직장을 30년 다닐 거니까 그 30년 다니면 어떤가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 론을 빌려도 30년 동안 갚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는 이유가 고용을 보장해주면 거기에서 결혼, 임신, 출산, 뭐 주거계획 이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안전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런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고도 성장기에 빨리 또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혹시 그 일본의 경제 호황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일본이 이제 가전 왕국이라는 명성을 얻었던 시기에는 이 가전 산업이 일본의 성장을 이끌었고요. 앞서 얘기했던 이제 장기 고용, 연공 서열 임금 제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성장이 이제 성장 속도가 늦춰지면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장기 고용은 또 연공 서열 임금 제도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임금을 많이 받는데 해고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노동 비용이 고정 비용으로서 크게 잡히다 보니까 90년대 이제 장기 침체기에 빠져들면서 이제 삐걱대기 시작을 하고요. 일본이 이제 고도 성장기는 매년 10%씩 성장했거든요. 그러다가 7, 80년대가 되면 한 4%, 5%. 그러다 이제 90년대가 되면 1% 이렇게 떨어지면서 과거의 시스템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가 90년대까지 일본은 별 생각 없이 정부가 이끄는 대로 움직였고 은행도 기업도 오늘보단 내일이 좋을 거고 내일보단 모레가 더 좋을 건데 이러면서 그냥 해오던 대로 해왔는데 90년대가 되면서 그런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1940년대 만들어졌던 그런 시스템이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너무 익숙하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90년대, 2000년대, 20년 동안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와. 근데 그렇게 하다가 2010년대가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니라는 기업 아시죠? 네. 80년대에 사실은 일본의 그 소니가 이 워크맨으로 세계의 시장을 석권했었거든요. 이 안에 모든 기술을 다 담았습니다. 뭐 방수, 리모컨, 오토리버스 이런 거 다 담았는데 요 목표가 뭐였냐면 저스트 카세트 사이즈였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이걸 매년 해가고 있었는데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진 거죠. CD가 등장한 겁니다. 다 왔는데! 거의 도착했는데! 그래서 다음은 CD다 해서 CD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MP3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맞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소니는 급변하는 시장에 맞추어서 제품을 못 내놓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도태되는 그런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사실은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망해가고 사라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켠에서는 일본의 기업들이 환골탈태하면서 반성하고 다시 바뀌는 기업들도 있었어요. 소니도 그랬습니다. 게임, 영화, 음악이 절반이 넘습니다. 완전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고요. 맞아요. 이렇게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일본 경제의 성장을 점점 이제 이끌어 가는 거죠. 와.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동안 일본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투자가 30년 만에 지금 최대 규모로 늘고 있거든요. 왜 그동안 일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있죠. 이때 일본 기업들이 N고 불황을 피해서 전부 다 해외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들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 설비가 있고요. 거기서 생산해서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고 엔저가 되니까 이 기업들이 환차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는데 문제는 일본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었냐. 해외에서 돈을 벌면 국내로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냥 해외에서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그냥 달러로 쌓아둡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일본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하는 가운데 일본이 반사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이 반도체 산업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반사 이익을 누리는 분야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투자가 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금도 30년 만에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 드디어 30년 만에. 이야. 와. 재밌는 게 아버지가 받았던 임금과 내가 받는 임금이 똑같은 나라에서 유일하게. 맞아. 30년 동안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월급 얼마 받으셨어요? 얼마? 저도 그런데.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아들이 월급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도 나도 처음 본다.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일본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어요. 와. 네. 그래서 제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일본은 정말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일하는 사람은 50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와. 그리고 전업주부들이 이제 일하고 70세까지 정년 연장하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받아서 일하는 인구가 막 늘어나고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일자리는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일본은 대학 가면 논다라. 그냥 공부 안 합니다. 토익 공부도 안 하고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말 되면 취업이 결정이 되고 취업이 빨리 결정되기 때문에 4학년 되면 1년 동안 또 놀아요. 꿀이다, 꿀. 그다음에 전공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철학을 했던, 뭐 영문학을 했던, 불문학을 했던, 왜냐하면 회사 가서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일본 경제의 현 주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